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다니는 김선교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쓴 이유가 저는 사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안 된 사람이고요. 사실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같이 논의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박사 전공 자체가 그 파워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전력 경제라는 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땄는데요. 전력 경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과 전력을 이해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와 경제학을 합친 걸 이해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다른 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에서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전력이라는 부분도 되게 보수적이고 변화하지 않고 되게 수직적이고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았던 그런 산업 특징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켓 디자인 어떻게 해서 그 전력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레디컬 마켓을 전력 시장에서 설계하는 게 제 박사 토픽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실은 그 쿼드로릭 보팅이라는 거는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낯선 어떻게 보면 그런 투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투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있는 시장을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설계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것들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어떻게 자원 배분의 문제로 생각을 하면 그런 자원이 효율적으로 얼로케이션 배분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글렌 웰 같은 경우에 2014년 정도부터 에릭 포스너와 같이 이런 그런 새로운 방식의 어떤 투표제를 한다면 기존의 한계를 어떻게 좀 넘어서거나 아니면 새로운 고민들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한적인 성격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연구가 있고요. 사실 제가 이 발표를 맡게 된 이유는 2014년에 나온 이론이니 충분히 한글로 된 전 영어를 못해서 발표 자료가 저만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된 문헌들이 많을 거라 확신을 하고 이걸 발표를 맡았는데 국내 연구자는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단 하나의 경제학 논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고생을 하다가 지금 그 첫 페이지 이렇게 말로 때운다는 거는 말로 때운다는 뜻입니다. 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한테 쿼드로릭 보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게 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고 어떠한 함의가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를 더 확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확장을 위해서 지금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저 보시면 결론 및 논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통 질의 및 응답으로 보통 Q&A로 하잖아요. 저는 논의라고 결론을 졌습니다. 저는 질의 및 응답을 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글렌웰 같은 경우에 지금 김종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모두 다 읽으신 레디컬 마켓 책에 보시면 저도 1장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재고 투표에서는 참여자들의 투표권이 동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대신 어떤 이슈에 대해 할 말이 더 많은 사람들은 투표권을 살 수 있다. 뭔 멍멍이 같은 소리인가요? 투표권의 가장 그 특징은 이퀄리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 타당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투표권을 내가 할 말이 많아.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박찬호처럼 할 말이 많으면 돈을 더 내라. 뭐 이런 뉘앙스적인 말을 글렌 웰이 했는데요. 보시면 또 말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좀 뒤에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만약 각 개인이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만큼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공재로서 이득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얻는 이익은 아니죠.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공공재인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프리라이딩을 하는 이슈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할 말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에 조금 더 많은 내 의결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1인 1표제가 아니라 누가 할 말이 더 많은 사람들은 좀 더 그 가중치를 줄 수 있는 그 욕망을 투표제로서 실현을 시키자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각 프로젝트가 받는 전체 투자 기부금은 기여한 바에 제곱근의 값을 다시 제곱한 값에 제곱한 값에 뭐 비례한다라 되는데요. 여기 혹시 이과 계십니까? 네. 저는 심지어 공대 박사인데요. 박사 논문 쓰고 오랜만에 수식을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실 스퀘어라는 제곱이라는 것의 특징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한계체감처럼 이게 기울기가 점점 그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효과가 내가 자본을 투입한 것만큼 얻는 아웃컴 자체가 최적 점점 그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혹시 투자를 왕창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점점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곱근으로 표현한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암호화폐 사실은 쿼드릭 보팅이 14년도에 제안되고 뭐 16년, 17년도에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도 역시 1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보면 쿼드릭 보팅을 공부했던 글렌 와일이나 아니면은 그 에릭 포스너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록체인을 신경 쓰고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현재의 어떤 보팅 시스템에서의 효과적인 그 자원 배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력을 했는데 뷰테린 같은 경우에 그 2017년에 그런 에릭 포스너의 아이디어 레디컬 마켓을 읽고 나서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파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쿼드릭 보팅에 많다 보니 그렇다면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고 그렇고 크립토 이코노미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그런 투표 권한에서 우리의 가치와 그런 기여도를 섞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적으로는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과가 몇 명 안 되시는데 벡터와 스칼라 혹시 아시나요? 아, 네. 어떡하죠? 사실 제가 어디 그 제 과학기술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나라 평균 국민 수준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중1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수능 문제를 보시면 아마 90% 문제를 접근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벡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그러니까 벡터 스칼라 개념이 되게 재밌는 개념이 뭐냐면, 사실은 뭐 속도와 속력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투표를 하면 한 명한테 투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나 얘 좋아. 투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벡터의 개념은 그거의 그런 방향성을 이거를 뭐 놈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 저 이상한 용어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니까요. 방향성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성이 모아지면 더 큰 방향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대의 방향성으로 가면 0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투표에 적용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정적인 그런 투표 시스템이나 어떤 자원 배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의견 합의로 결정되는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서 되게 재미난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은 무언가 문제를 결정을 할 때 1 또는 0을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우리는 의사를 한다 안 한다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 문제도 중요시 여기고 이 문제도 중요시 여기니 내가 이거를 조금 내가 자원을 좀 배분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에릭 포스너의 블로그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미국 선거제를 고민을 할 때 그러니까 에릭 포스너는 이제 법학자니까요. 그 정치 시스템에서 선거제를 할 때 그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죠. 최근에 그 중간 선거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게리맨더링이라는 이상한 방식의 얍삽한 방식들을 정치인들이 씁니다. 뭐 소선구제, 중선구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유리한 대로 그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게 이제 기존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하고 그걸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조금 투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에릭 포스너는 고민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왜 굳이 이 사람 한 명한테만 뽑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후보가 10명이면 이 후보한테는 10표 주고 이 후보한테는 뭐 50표를 주고 이 후보한테 30표를 줘가지고 루트를 씌워가지고 한다면 그런 전체적인 그 효과를 봤을 때 궁극적으로 내 욕망이 실현되는 후보가 당선될 때는 오히려 게리맨더링의 효과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고 실험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논문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 게리맨더링이라는 어떻게 보면 치팅 자체가 좀 많이 완화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투표제 같은 경우에 결선 투표제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방식의 확장이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각 정당에서 단 한 명의 후보들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당내 경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선 투표제를 할 필요도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100표 정도의 권한을 주고 그 100표의 권한을 뭐 다섯 명의 후보에게 그 내 가중치를 결정을 자유롭게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100표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고 그게 대신에 그 100표라는 거는 내가 가진 권한이니까 코스트가 되고요. 그거에 따른 내가 미치는 영향력,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에는 10이 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10표를 뭐 루트 10, 루트 10씩 해서 거의 한 뭐 3 정도라고 치면 루트 10을 네, 3 정도라고 치면 그 3을 뭐 3명에게 뭐 그 10명에게 나눠줘서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투표 방식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 횡설수설 떠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횡설수설 떠든 이유는 이 조금씩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인 개념에서 좀 정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고요.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투표자가 투표권을 매수하는 방식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약 조건이 어떤 경우에는 그 모두에게 동등한 투표권의 총량이 주어진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릭 포스너와 글렌 와일이 고려한 논문에서는 총량을 뭐 100개면 100개, 뭐 1000개면 1000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최적 얼로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쿼드라틱 보팅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정말 부자가,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자유롭게 내가 펀딩을 해서 할 수 있는 국가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100% 민영 자금이 아니라 국가 자본을 30% 섰고 뭐 70%의 민영 자금을 섰는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공공 사업을 진행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 컨트랙 보팅을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쿼드렉이라는 정의에 따라서 투표수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쿼드렉일까?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사실 루트라는 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수학적으로 최적화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계적으로 점점점 갈수록 미칠 수 있는 코스트에 비해서 얻는 영향력, 인플루언스가 줄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로그로 해도 상관없고 3제곱근으로 해도 상관없고 뭐 4제곱근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를 먼저 도출할 수 있는데 EQ를 먼저 할 수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결과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수식들을 최적화를 그 피트를 반대로 해서 수식을 조금씩 변주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방법론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혹시 석박사 과정의 경제학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쿼드라틱 보팅으로 쓴 논문이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사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경제학적인 얼로케이션 결정하는 모델을 했을 때 꼭 쿼드라틱이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한계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그 식에서 우리가 적정한 방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떠들지 말고 빨리 진행하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헌 연구는 크게 두 가지가 쿼드라틱 보팅으로 논문을 검색하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안내자로서 여기 있기 때문에 쿼드라틱 보팅 같은 경우에 이제 글렌 웰이 쓴 논문에서는 일단 모집단이 클수록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모집단이 작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되는 수준에서 우리가 쿼드라틱 보팅을 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뭐 그런 다수결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모집단이 충분히 크다는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했을 때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 포스너와 쓴 논문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선거 제도나 아니 입법 제도에서 다수결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쿼드라틱 보팅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그런 이론적인 도구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기본 아이디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한 표는 1달러, 그리고 코스트가 1달러고 이제 인플루언스가 한 표가 되고요. 4달러가 2표, 3달러가 3표, 예를 들어서 100표는 10,000달러로 정말 우리가 한 표 되는데 1달러인데 100달러가 100표가 아니라 10,000달러를 주어줘야 우리가 결국 그거의 루트만큼의 100표만을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레셔널이라는 그런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유권자들을 투표할 때 고민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 얘 좋아, 얘 싫어 아니면 차악을 뽑으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그런 베너핏이 최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의 결과가 산출문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원배분의 효율적인 사용,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적 공공재 사업을 하는데 10개의 주요 이슈 의제가 있고 그 10개의 주요 이슈를 그렇다면 시민 참여형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각각이 100표씩 있는다고 했다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빵해서 10개의 인플루언스를 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 100개를 동등하게 10개로 다 나눠서 뿌릴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모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모형에서 최선의 공공재를 유인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함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공공재 가장 중요한 문제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표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우리가 가장 그 레디컬 마켓이든 어떤 새로운 이론에서 가장 그 우려하는 부분이 이러한 높은 변동성이 불확실성을 낳고 불확실성은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제곱근으로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의 쏠림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런 설계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투표권을 산다는 그 저항감이 있지만 빈익분 부익분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루트 어떤 제곱근 방법으로서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곱근을 적용을 한다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빈익분 부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면서 나의 욕구를 투표의 표출을 가중치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원배분 문제, 특히 공공재에 있어서 이러한 쿼드라틱 보팅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기여한 만큼 얻게 되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아주 기저에 있는 철학이 있는 것처럼 프리라이더의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접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냥 단순한 다수결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꼭 필요한 재화나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선거 결과를 볼 때 사실 그 글렌 와일이 가장 문제의식을 느낀 걸 여러 번 표출하는 게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 자체에 대한 그런 밸류는 지금 되게 많이 후회하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우리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사람들은 정말 높은 가치를 매겼다면 과연 브렉시트라는 걸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잘못된 공공재, 잘못된 그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건 저는 이거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쿼드라틱 보팅 자체가 새로운 방식이고 새로운 결과를 산출하는데, 사실 우리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지금의 시장 방식, 지금의 투표 방식, 지금의 자원할당 방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유치원 문제가 가장 이슈화된 동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유치원을 우리가 고르고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 방식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수능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 갈 때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뭐 옛날에 라군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그냥 그렇게 해서 대학을 결정을 하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하고 순응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최선의 결과일까? 그것이 최적일까? 이런 문제의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방식들, 1인 1표제, 다수결의 방식은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고찰이 충분히 된, 정립된 이론일 수 있을까? 그냥 다수결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냥 이어져온 레거시가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기본적인 기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레디컬 마켓은 결국은 레디컬 스피릿이고, 레디컬 스피릿은 지금에 있는 체계를 순응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직관적으로 그 큐브이 좋은 것 같아. 되게 신선해. 뭐 저한테 있어 보이게 말을 한다면 스칼라 문제를 벡터로 바꿨으니까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문제를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 단순 양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를 방향성과 가중치를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를 바꿨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수라는 의미, 보트를 사? 내가 투표를 돈 주고 사? 그러면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게 아닐까? 이건 뭐 우리가 추구하는 이퀄러티 철학에 있어서 레디컬리즘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우려의 방식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적 방식,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가치가 최대적으로 가는 부분에 그것이 결정되는 게 합당한 것일까?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적 방식의 절차적 타당성에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그런 기본 정의가 동일한 권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투표 권한 100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1인 1표제라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고민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림을 넣었어요. 있더라고요. 되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정된 수준의 선호도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선호도가 아니라 좋다 싫다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선호도 문제인 경우에는 부자들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대로 총투표가 결정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제약 조건이 없는 일부 문제에서는 선호도는 부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다고 선호도가 큰 게 아니고 돈이 적다고 또 선호도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제곱투표라는 거는 공리적으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인데 돈 많은 사람이 최대 행복을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에 따라 선호가 양극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수처리장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입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만약에 더 많다면 절대적으로 그것들을 뭐 균일한 방식으로 좀 분포를 시킨다 한들, 투표권을 조금 더 다른 쪽에 몰아준들,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얘는 지금 즉흥적으로 만든 거라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양극단이 되어 있을 때 돈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바가 1이고 돈 적은 사람이 선호하는 바가 0일 때 돈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1로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원칙보다도 오히려 더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결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당장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크립토 커런시를 생각을 해도 특정 그룹의 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쿼드레틱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제약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현실 세계에 내려와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1%의 부자가 64%의 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자들 사이에서도 상위 1%가 27%라는데 슈퍼 1%가 슈퍼 부자가 상위 1%의 소득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부자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슈퍼 부자가 정말 그 부자의 부의 반을 갖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된다 된다의 문제보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재화와 적용하지 못하는 재화를 나눠서 좀 고려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네, 끝. 네. 그래서 수학은 아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과밖에 없어서.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그 1 또는 0이라는 게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뽑는다, 누굴 뽑는다 이런 문제에서 제곱에 그 우리가 두 배의 돈을 넣으면 루트 1만큼의 돈을 갖고요. 가장 많이 제가 말씀대로 다수결의 대안적인 방법이고 그러한 것들의 모든 그런 일렉션 프로시드에는 모든 시티즌에게 다시 리펀드 된다는 그 내는다는 말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복잡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수식을 최대한 기피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 건 우리가 효율성, 사실은 쿼드라틱 보팅은 이피션트 리소스 얼로케이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자원 문제를 내 의사를 보팅에 실을겠다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글렌 와이를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으로 나의 의지를 싣는 것들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낙태 문제를 쿼드라틱 보팅을 결정을 하는 이슈 중에 안건을 넣었을 때 그럼 이 가치의 문제의 가중치라는 걸 경제학적인 그 내 의지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난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제가 이득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안 하면 이득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석탄 발전을 제가 운영하는 사람이면은 저는 기후변화에 반대되는 행동에 표를 모는 게 당연히 이득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변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면 한 표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나는 비양심적이긴 싫으니까 100표 쓰면 한 표는 넣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관련 사업자들은 뭐 100표씩 이렇게 몬다면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는 맞는데 도덕적 가치로는 효율적 얼로케이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의견 차이를 지분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환원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수의 결정들 쿼드라틱 보팅 자체가 여러 의견, 특히 공공재에서의 프리라이딩을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은 참여를 유인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최대한 어떻게 모든 사람의 유인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결정에 미칠 수 있는 그 기회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수결이 맞느냐 아니면 그런 내 의사의 가중치를 싣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부테린과 포스너가 한 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왠지 쿼드라틱 보팅이라는 것을 공공재를 통해서 한다면 불현듯 돈 많은 부자가 아, 이 공공재 내가 너무 투자하고 싶어. 제가 말한 대로 뭐 세금으로는 한 10%, 뭐 세금으로는 5%, 나머지는 민간 자본으로 할게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프로시딩이 된다라는 그런 룰을 만든다고 한다면. 빌게츠가 관심 있는 부분이 내가 이거 몰빵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의미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의 분배체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대의민주주의를 결정하는 공공재 아니면 지역구를 살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더 많은 사람들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개방적인 솔루션으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행동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선택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것들이 특히 자금 조달 어떻게 보면 이게 블록체인과 관련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우리가 자금 조달에 필요한 부분에서 쿼드라틱 보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의 그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들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은 이제 한계성과 현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페이지만 이해하시면 제가 여태까지 떠든 거 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메시지인데요. 결국에는 쿼드라틱 보팅은 내가 좋아하고 싫고를 표에 반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영은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효율성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QVE가 넘어야 할 한계 또는 단점은 공리적인 우려,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최대자수의 최대 행복이
과연 효율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효율적인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등한 권한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권한이라는 게 가치의 총량을 갖는 것이 동등한 권한이다, 아니면 모든 사람이 원보트를 갖는 게 동등한 권한이다 라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적으로는 이건 이제 부테린이 한 말인데, 공정성에 대한 가치 분배가 아니라 내가 달러당 동등한 가치가 극대화시키는 가치의 극대화의 문제를 쿼드레틱 보팅의 그런 철학적으로 맞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